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버라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풀하우스 이동주택에서 제작한, 여기는 경기도 가평의 어느 한적한 전원마을 단지에 왔습니다. 네, 이 집을 보러 왔는데요. 아주 상당히 예쁘게 지어진 배산임수의 제일 꼭대기에 설치된 주택을 보러 왔는데요. 앞에 조경이 너무나 예쁘고 멋지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원두막에 집주인분께서 계신데요. 잠시 네, 집주인분과 담소를 나누면서 네, 이런 주택을 어떻게 구매하시게 됐는지, 그 다음에 조경도 한번 알아볼 겸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을 너무나 예쁘게 꾸며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이 조경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예. 돌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매를 하면 네, 돼요? 이런 거는 제가 그 항아리 파는 집 같은 데 다니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경 식물을 좀 심고 싶어서 예. 이렇게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또 이렇게 꽃이 폈죠? 네. 이렇게 보면 이게 호국장 꽃이거든요. 네네. 예, 예, 이제 이런 수경 뭐 식물을 좀 심어 놓으면 좀 전원이 좀 더 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이제 구상해서는 사다 놨습니다. 예. 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네. 네. 잔디도 이게 어느 정도면 이렇게 예, 자라는 거죠? 이 잔디는 뭐 그냥 바로 이제 식재해 놓고 나서 예. 한 4, 5일만 있어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아주 예뻐요. 네, 네. 예쁘고요. 네. 자, 원두막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원두막 용도, 네, 어떤 네. 용도로 지금 쓰고 계신가요? 네, 원두막은 저기 여기서 보면은 예. 쭉 이렇게 운악산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운악산? 그래서 예, 운악산 네. 조망을 하기 위해서 예. 이건 이제 목수가 직접 와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아,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요. 네. 그래서 좀뭐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용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 이런 것도 이제 원래는 여기 이게 이제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 좀 망가져서 이제 예, 이렇게 조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등이 보이는데요. 네네, 요거는 네. 이제 LED 태양등입니다. 아, 태양등? 네, 네네. 밤에 켜지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뭐, 그냥 별빛 마을에 온 것 같습니다. 낮에 켜고 싶은데 요건 밤에 작동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아, 네네. 예, 낮에는 그리고 안 됩니다. 예. 여기에 그늘도 되어 있고요. 네네네. 아. 그리고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라 네. 전망이 너무 좋고요. 네. 풀하우스 이동식 주택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 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 풀하우스 이동식 주택의 뭐 소형 주택들이 아, 네. 전원마을로 거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풀하우스 사장님이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거의 이제 프로방스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마을 전체가 다 네. 풀하우스 이제 그 단지라고 해도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풀하우스 사장님은 굉장히 좀 예. 좋아하는 거죠. 아, 네. 네네. 앞에도 다 이렇게 등도 네네. 되어 있고 예. 아, 밤에 들어오면 다 상당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네, 여기 자그마한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장독대 되어 있고 네. 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조경의 남다른 뭔가 센스가 있으시지 않는가.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시골에 와서 장독대도 보고 그래서 좀 서정적인 네. 그런 풍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네네네. 이런 장독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당근 같은 데서도 막 구매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에다 이렇게 이제 조경을 해놨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요것도 이제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향이 네. 아.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전부 다 그렇게 이제 그냥 발품을 팔아서 이제 다 준비했죠. 아, 발품 팔아서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면 쌍둥이 집이에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쌍둥이 똑같은 집이에요. 집이 예, 예, 예. 예,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될까요? 160평 정도 됩니다. 160평 예. 땅에 네. 집은 1층이 9평. 네. 다락이 3.5평 정도 추가가 됐고요. 네네네. 앞에 썬룸이 참 예쁘게 또 네. 멋지게 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썬룸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예. 또 한시를 제가 또 준비를 해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와서 이제 뭐 꽃차례도 이제 마시면서 아. 좀 이렇게 좀 서정적인 감성을 좀 가지라고.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 입구부터 일단 남다릅니다. 여기 불이 네. 들어오면 너무 이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여기도 조경이 다 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 야, 요 이제 조경이 구유통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소 구유통인데 아 소 네. 염물통. 네, 네. 네. 그렇죠. 구유통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해가 좀 날이 너무 뜨거운 관계로 예. 얘네들이 많이 녹아내렸는데 다육이 굉장히 예뻐요. 자라면 그렇죠. 얘네들 네. 지금 이제 인재 생기를 찾고 있어요. 네.
생기를 찾고 있고, 그런 요런 거는 이제 또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요런 이제 뭐 옛날에 삽장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좀 현대적으로 딱 열고 들어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네. 상당히 뜨거웠는데 네. 꽃들이 다 지금 생생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다 이제 생기를 얻어갖고 네. 지금 다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중부 네네. 일지역이기 때문에 네. 단열 규정은 중부 일지역으로 아마 네. 지켜졌을 것 같고요. 이게 풀하우스가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겨울에 살아도 안 추워요. 그러니까요. 단열을 네. 너무 잘 해놔서 그래서 그 사장님의 마인드가 좋아서, 네, 좋아서. 그래서 이제 예, 풀하우스 집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네,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바베큐 테이블 되어 있고 네네. 일단은 베란다에 네 베란다 앞에 또 테이블이 또 있는데요. 네네. 제가 저만 잠시 올라가서 한번 경치를 네네. 한번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십시오. 예. 네, 좌측에 철제 네,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잠시 올라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면 야 여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면 와 네. 뒤에 숲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네, 힐링 용도가 될 것 예, 예. 같고 뒤에는 예, 또 잔나무 숲이 숲이요. 되어 있고요. 예예. 예. 길이 옆에 나여 있는데요. 네네네. 그 산 위로 예. 또 이제 좀 그냥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산책 코스도 되어 네네. 있고요. 아 예. 산책 코스 되어 있고 제일 꼭대기 집이라 너무 또 이쁘기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조경까지 잘 해놓으셨고 여기에 베란다에 이렇게 테이블까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아늑하게 또 두 분이서 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자그마한 요 인형 같은 경우도 놓아서 상당히 운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태양광 등을 네, 밤에 켜지게 되면 더욱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듭니다. 앞에 잔디 앞에는 이렇게 파쇄석을 네, 자갈 좀 깔아주셨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이렇게 창고도 있네요, 사모님. 네네. 네. 그 창고에는 그래도 뭐 작은 농기구 같은 거 텃밭이라도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기구 같은 거 넣어놓은 곳입니다. 네. 잠시 열면 네, 많이 보여드리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총 9평에 7평에 하면 16평에 네네. 다락이 3.5평, 네, 19.5평 형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여태까지 리뷰를 하면서 네네. 이렇게 예쁜 조경을 해놓은 곳은 거의 처음 봅니다. 네. 처음 보기 때문에 정말 힐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또 한실이니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썬룸을 들어가 보면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네. 한옥문이 있어요? 네. 아. 한옥 문살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탁자를 만들었고요. 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동이 이고가고 뭐 지게지고 이렇게 예. 좀 옛날적인 풍경을 이제 구성한 거고요. 네. 여기 보면 또 문에서 네. 또 벼를 또 갖다가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벼가 입고 있겠네요? 아, 네네, 입고 있어요. 이제 저것만 1년 먹습니다. 네. 인형들은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1년은, 인형은 이제. 비쌀 텐데. 예, 네. 돌아다녀 보면 천년 찻집 같은데 뭐 이런 데 차 마시러 갔다가 예. 예쁘면 또 사갖고 와서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장식을. 인테리어 장식을, 네, 장식을, 장식을 하셨고요. 네. 여기가 7평이죠. 네네, 여기가. 여기가 7평이고 예, 굉장히 넓어요. 네. 예, 예. 운동기구도 예. 또 갖다 놓으셨고. 예. 네. 아, 아기자기하게 네. 꾸며놓으셨습니다. 또 이런 데 오면 건강이니까요. 네. 요게 네. 네. 벽체는 이제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단열재는 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판넬을 또 이용해서 네네, 네. 중부 일지역이니까. 네, 맞아요. 요새 또 우레탄 판넬을 또 이렇게 다 네. 마감을 해주셔서 네네네.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벽체고 어디고 뭐 겨울에 살아도 안 춥게끔. 그렇죠.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중창 또 적용이 되고 스피니쉬 기아는 아니지만 칼라강판 기어로 해서 멀리서 봤을 때 네. 스피니쉬 기아 같은 이쁜 집으로 네네네. 또 제작을 네네. 해주셨고. 요거 이동식으로 배달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동식으로 네, 네,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쫙 들어가면 네, 어, 시원합니다. 네, 네 시원하고 전체 다 레드파인 루바 같아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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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전고가 상당히 높게 네, 박공형으로 제작을 해주셨고 요게 방이 하나 네, 작은 방이 하나 작은 더 방. 있어서 예. 손님이 오면 좀 쓸모가 있습니다. 아, 여기 예, 작은 방? 예, 아이들이 네. 오거나 그럴 네, 때 그렇죠. 또 사용하는 방입니다. 네, 예. 지금 일단은 네. 이렇게 네 잠시 요 요게 어, 요게 침대인가요? 네예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황토 침대라고 황토 해가지고 침대. 예, 예. 아, 그래서 예. 황토 침대를 딱 세팅을 해주셨고 네. 아 시계도 이쁜 걸로 그 다이아몬드니까 만지시면 안 네. 됩니다. 사모님의 센스가 어 화장대 보세요 화장대. 네네네 이거 이것도 아, 이제 집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네네 이것도 원목으로 오. 이제 만든 거라서 네. 예 그래서 좀 한옥적인 그런 저기 그런 건 좀
그 구사하고 싶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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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네. 여기가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또 뭐 피리 부는 남매. 아, 뭐? 피리 부는 남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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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테리어를 그... 공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벽선반을 만들어서 벽선반. 예, 네, 그렇게 했고 여기도 또 아궁이의 이제 아줌마가 네. 네, 옛날에 이제 뭐 밥주걱으로 밥 푸는 거? 네. 아, 벽선반. 네, 네. TV를 여기다 설치를 해 주셔서 네. TV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그 위에는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네, 해 주셨는데 네. 네. 이 고가 뭐 고가 높아서 네, 네 살기가 아주 편하고요. 네. 그때 고가 높다고 해서 겨울에 춥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탁 트인 그런 공간이 탁 트인 느낌이 들어서 네. 일단은 뭐 숨쉬기 운동 아주 하기 좋습니다. 네, 우레탄 판넬이 난방 효과나 뭐 단열 네. 효과는 우수하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전면에 네. 이렇게 대창 또 해서 네. 편안하게 또 이제 썬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네. 여기 뭐 출입문도 물론 있지만 네. 네. 이중창 이렇게 두꺼운 창 네. 중 무일 지역 단열 규정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네. 네, 여기가 주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네, 네. 냉장고는 이렇게 또 세팅을 해주셨네요. 네. 네, 네. 그 주방은 기역자 주방. 네. 네 뭐, 기역자라서, 뭐, 네. 내용물이 좀 그래도 괜찮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들어가는 편이고, 네, 네. 여기가 다용도실 화장실인가요? 네, 네, 화장실. 네, 화장실. 네. 화장실 안쪽에 보면, 네. 아, 요렇게 꾸며주셨네요. 아, 요, 네. 여기 짜투리 공간이거든요. 네, 선반 하나 놓고, 네. 그냥 이렇게 또 사용하기, 그냥 편해요. 이렇게 편하게. 놓으면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여기는 포켓몬으로 네, 공간 네네. 활용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닫이 문이라서 네. 아주 편리합니다. 네, 편리하고 네. 화장실, 네, 화장실이. 네,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이제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그 건조기랑 세탁기랑 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주어졌어요. 아.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화장실을 네. 크게 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네. 면들이 좋더라고요. 풀하우스께. 네. 네. 그렇게 해서 풀하우스 제품을 네. 선택을 하셨다라는. 네, 이제 원래는 네. 풀하우스를 사신 분이 네. 네, 소개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소개를 해서 이제 안성을 가봤는데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뭐랄까 내 스스로가 그냥 자부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 괜찮은 거 선택했어. 네.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네. 어, 잘 선택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분께서 친척 네. 친구분이나 뭐 친척분이신지 네, 네. 많이 놀러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셨어요. 이웃사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도 막 이제 땅을 사서 뭐 네. 풀하우스 집을 갖다 놓고 싶다 소개 좀 해달라 막 이러더라고요. 네. 주변이 다 풀하우스이기 때문에. 네. 아 참 풀하우스 대표님께서 인덕이 좋으신지 하여튼 일단 다락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 쫙 올라가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여기가 3.5평이고요. 여기에도 네 돌침대가 또 자리를 하고 있고 앞에가 살짝 낮고 네, 왼쪽이 살짝 높은 구조, 네, 네. 구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취침하실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키가 작아서 네. 이렇게 딱 씁니다. 아, 정말 쓰시네요. 네. 가중 평균 높이 1.8을 지키셨습니다. 아, 네네. 네, 네, 네. 아. 네 제가 이게 네. 158이거든요. 아, 네네. 이 정도 좀 남으니까 그냥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공간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네네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제가 입는 사계절 옷이 다 들어있는데 아.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베이비 옷장. 베이비 옷장. 네, 이거는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넉넉하게 지금 뭐 불편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네, 3.5평이면 작은 크기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좌측에 네, 네. 이렇게 환기창 네. 되어 있고 TV를 이렇게 다 설치하셔가지고 네. 앉으셔서 딱 보실 수 있는 네, 네, 네. 네, TV까지 네, 설치가 네. 되어 있고 네. 네, 반대쪽에도 환기창 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로 나가면 아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네요. 네네.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바로 나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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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네. 아.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흔쾌히 인터뷰를 해 주셨고요. 네. 네. 나머지 가격 정보나 다른 정보는 제가 잠시 후에 나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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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상으로 풀하우스 이동식 주택에서 제작한 본 건물 9평에 다락 3.5평, 앞에 멋진 썬룸 포함해서 16평, 네, 다락 포함하면 19.5평의 가용면적으로 제작된 세컨하우스 힐링 용도의 힐링하우스에 대한 리뷰를 건축주분과 함께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조경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약 한 달 정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센스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원두막, 네, 그네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는 네, 한옥문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까지 만들어 주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목조주택에 전체적으로 메탈 사이딩, 그 다음에 지붕은 우레탄 판넬을 이용해서 스피시 기화를 연상하게 하는 칼라 강판 기화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줬고요. 여기 단지가 모두 풀하우스 이동식 주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풀하우스 이동식 주택 단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아주 멋진 경기도 가평에 설치가 된 여러 가지 주택이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가격이실 텐데요. 네, 부가세 별도로 6,300만 원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초공사, 토목공사, 준공, 설계, 완공까지 논스톱으로 일괄적으로 시공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경기도 가평이면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배송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가평에 설치된 16평의 다락 3.5평을 포함한 19.5평형에 대한 힐링하우스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경치가 좋은 곳에서 다양한 주택, 소형주택, 농막, 체리형 쉼터 버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다시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